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 내용 조금 한번 더 읽어보고 그 절차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은 일정 기간 정해서 회계 기간을 설정하고요. 1년이죠. 예. 이 기간 중에 발생되는 모든 거래를 분개를 합니다. 분개는 분개장이나 전표에다 하고요. 그 내용을 해당되는 온장에다 옮겨 적습니다. 이를 전개한다라고 그럽니다. 근데 장부에다가 옮겨 적는 것으로는 아직 기업의 재무 상태하고 경영 성과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 해당되는 그 파악을 위해서 회계 기간 말이 되면 재무 상태를 실제 조사하여 장부를 수정, 정리하고 마감을 해서 정확한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파악한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를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이렇게 회계 기간이 종료된 후 보고 기간 말이라고 그럽니다. 그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 상태, 일정 기간에 기업의 경영 성과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장부를 정리, 마감하고 이에 따른 보고서인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을 결산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결산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예비 절차, 본 절차, 재무제표 작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다음 중 결산의 예비 절차에 해당이 되는 것은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항목을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예비 절차에서 하는 첫 번째 내용은 시산표를 작성하는 겁니다. 이 시산표는 분개장이나 전표에서 해당되는 온장으로, 장부로 정확하게 옮겨졌는지, 전기됐는지를 검증하는 표입니다. 이표 작성이 끝나면 재고조사표를 작성합니다. 재고조사표라 하면 결산 시에 최종 분개해야 될 항목을 기록한 걸 말합니다. 즉, 결산 정리 사항을 기록한 일람표가 재고조사표입니다. 일람표 작성이 끝나면 결산 정리 분개 또는 결산 수정 분개라고 합니다. 결산 수정 분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산 정리 분개까지 끝나면 정산표를 작성합니다. 정산표는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를 하나의 표에다가 모아서 미리 작성한 보고서를 말합니다. 1, 2, 3 이렇게 되는데요. 결산 정리 분개 끝나고 나서 수정 후 시산표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시산표는 정확하게 장부에 옮겨졌는지를 기록한 표이기 때문에요. 분개가 한번더 이루어지고 나는 세 번째 결산 정리 분개가 한번더 이루어지고 나면 혹시나 해서 또 한번 시산표를 작성할 수 있죠. 그래서 3번 다음에 결산 정리 분개 다음에 혹시 시산표를 작성하면 그 시산표는 수정 후 시산표가 됩니다. 결산 정리 분개까지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가장 많이 하는 예비 절차고요. 정산표 작성은 거의 최근에는 하지 않습니다. 결산 정리 분개까지 회사가 완료를 하고 나면 이제 본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본 절차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장부를 마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부 마감이다, 본 절차는. 장부 마감 순서는 수익비용 계정부터 마감해야 되는데요. 이 수익비용 계정을 마감하려면 집합손익, 줄여서 손익이라고 합니다. 손익계정을 설정해야 됩니다. 손익계정을 설정해놓고 수익과 비용을 손익계정으로 전부 다 옮긴 다음에 집합손익계정으로 전부 다 대체하고요. 그런 다음에 집합손익계정으로 옮겨진 내용물을 보고 그 차익이 발생되면 그 차익을 자본으로 대체합니다. 수익과 비용은 집합손익계정으로 옮겨지면서요, 장부가 마감되고 소멸되고요. 집합손익으로 옮겨진 수익과 비용들은 그 차액 부분, 당기순익, 당기순손실이 발생되는데, 그 당기순익, 당기순손실을 자본으로 옮겨서 집합손익계정도 마감해서 없앱니다. 결국에 잘 보면 수익비용의 차액이 집합손익계정이라는 임시계정을 사용해서 자본으로 넘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본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자산부채 자본 계정 장부를 마감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보조 장부를 마감합니다. 이게 본절차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집합 손익 계정 옆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결산 시 수익과 비용을 소멸하고 그 차익을 자본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임시 계정입니다. 이기적인 팁에 있는 회계의 순환 과정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 재무제표 작성이 남았죠. 재무제표의 종류 5가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5가지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산부채 자본을 표시한 보고서가 재무상태표고 수익비용을 표시한 보고서가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럼 현금 들어오고 나간 것을 표시한 보고서가 현금흐름표입니다. 현금흐름표는 그 현금 들어오고 나간 것을 표시한 표인데요. 현금주의에 입각해서 그 현금을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분해서 표시합니다. 여기 있다라고만 알아두셔도 됩니다. 자본 변동의 사항을 표시한 보고서입니다. 그 다음에 주석은요, 위에 있는 그 보고서와 관련돼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라든가, 해당되는 그 회계 기법이 바뀌었을 때, 그 바뀐 그 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들어간 부분들이 주석입니다. 주석은 이제 보충 설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라고 주식회사에서 작성하는 그 보고서인데요. 이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는 주석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결산 예비 절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세히 배우는 거죠. 시산표. 시산표는 분계장이나 전표에 있는 내용을 해당되는 온장으로 사람이 전개하다 보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 틀린 것을 잡기 위한 표입니다. 어떤 것을 잡을 수 있냐면요. 차변과 대변 금액을 잘못 쓰거나 차변, 대변 한쪽에 기록을 하지 않았을 때, 즉, 그 결과 차변과 대변의 차익이 발생했을 때 그것만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만 알아내도 어제요. 따라서 모든 오류는 찾아내지 못합니다. 시산표의 종류에는 합계시산표, 잔액시산표, 합계잔액시산표가 있는데요. 합계잔액시산표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산표의 등식은 기말자산 플러스 총비용은 기말부채 플러스 기초자본 플러스 총수익입니다. 시산표를 결산 시에 작성하기 때문에요. 자산은 기말자산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결산 현재 이제 비용이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결산 현재 부채가 나오게 되겠죠. 근데 자본은 기말자본이 아니에요. 기초자본이라는 데다 밑줄을 씁니다. 기초자본에다 총수익을 더하면 기말자본이잖아요. 그래서 시산표에 있는 거는 기초자본이 표시되고 거기다 총수익, 결산 시에 전체 총수익이겠죠? 예. 이렇게 표시됩니다. 이거 합치면 이게 기말자본이기 때문에 기말자본에 기말자본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산표 중에서 합계잔액 시산표를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보시면 자산부터 시작해서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순으로 쭉 내려갑니다. 자산의 잔액은 차변에 남는다고 그랬으니까 차변에 기말 자산의 내용이 나오겠죠. 부채 잔액은 대변에 남는다고 그랬으니까 부채가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나오고요. 이게 합계잔액 시산표다 보니까 잔액이 보여요. 부채가 증가되면 차변, 대변, 부채가 감소되면 차변 이렇게 해서 그 차익이 있다면 잔액란에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이 있다 그러면 비용은 이렇게 차변에 이렇게 비용이 합계가 표시되고요. 그다음에 수익이 있다 그러면 수익이 합계가 표시돼요. 이렇게 매출액과 그다음에 영업의 수익이 이런 식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본이 있다면 이 자본금이 표시되는데 기초자본금이 표시되죠. 기초자본금하고 수익을 더하면 기말자본금이 됩니다. 따라서 등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으로 거래를 회계 처리를 다 했기 때문에 거래가 발생되면 그 내용이 그대로 시산표에 들어와서 표시되는 거죠. 두 번째 재고조사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조사표는 결산 시에 최종 수정분기해야 되는 그 정리사항을
모아놓은 일람표입니다. 다음의 내용이 일반적인 회사에서 결산 시 하는 그 거래 내용들입니다. 결산일이 되면 다음에 있는 그 일람표를 보고 우리 회사하고 관계가 되는 항목을 선택해서 반드시 수정 분괴를 하셔야 됩니다. 그 항목을 보면 기말의 재고자산 재고에 대한 수정 분괴, 그다음에 퇴손충당금 설정에 대한 수정 분괴, 그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그다음에 이제 비용의 발생에 해당되는 이제 미지급여, 비용의 이연에 해당되는 선급료, 수익의 발생에 해당되는 미수수익, 수익의 이연에 해당되는 선수수익. 우리 회사와 관계되면 회계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다음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감가상각, 그다음 외화자산, 외화부채에 따르면 평가하는 거, 이때 사용할 때 쓰는 계정과목, 외화환산익, 외화환산손실 뭐 이런 거 있죠. 소모품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고, 현금 과부족 계정 정리해야 되고, 유가증권 중에 평가해야 되는 단기매매증권, 매도강증권 평가, 우리 회사와 관계되면 평가해야 됩니다. 참고로 만기보유증권은 평가하지 않으므로 이두 개가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가지급금, 가수금 계정 정리해야 되고요. 법인세 비용 추정해서 비용 처리해야 됩니다. 이 내용이 전부 다 혹시 해당 사항이 있다면, 우리 회사 해당 사항이 있다면 전부 처리해야 될, 결산 시에 수정 분괴해야 될, 결산일에 반드시 해야 될 분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분괴가 시작되겠죠. 분괴하고 관련된 내용은 분괴하고 관계된 내용은요, 앞에서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본 절차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절차에서는요, 장부를 마감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장부를 마감하는 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마감하는 장부가 수익비용 계정 장부입니다. 수익비용 계정 장부를 마감하기 위해서 먼저 집합손익, 손익 계정을 설정합니다. 손익 계정 차변에는 이제 비용 계정을 다 가져다 놓고요. 손익 계정 대변에는 수익 계정을 다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분괴를 하게 됩니다. 수익은 발생이 되면 대변이므로 소멸을 시키려면 차변으로 옮겨야 되겠죠. 차변으로 전부 다 옮깁니다. 수익의 계정 과목들을. 수익의 계정은 영업수익과 영업의 수익을 나눠주고요. 영업수익의 매출액, 영업의 수익 계정을 전부 다 손익계정으로 대체하는 거죠. 옮겨줍니다. 옮겨지면서 수익비용 계정은 소멸돼요. 손익계정으로 대체되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비용의 발생은 차변이므로 비용을 소멸시키려면 대변으로 전부 다 옮겨야 되는데, 그 비용이 영업비용에 해당되는 매출원가 판관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들을 대변으로 다 옮겨서 소멸시키고 비용 계정을 마감한 다음에 손익 계정으로 이렇게 대체됩니다. 그래서 결국 수익비용 계정 과목은 결산 시에 수익비용 계정 과목은 손익 계정으로 대체가 되고, 그 계정 과목들이 전부 다 소멸되고요. 손익 계정으로 대체된 이후, 손익 계정은 대체된 이후 대체됐습니다. 수익이 비용보다 크면 당기 순이익이 발생되고요. 반대로 비용이 수익보다 크면 당기순 손실이 발생되는데, 이 당기순이익과 당기순 손실을 자본으로 넘겨줘야 돼요. 자본으로 넘겨주고 나서 손익계정은 사라집니다. 결국 잘 보니까 손익계정은 수익비용하고 자본 사이에 끼어서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계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옮겨주는 역할을 하고 얘가 사라지는,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계정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했다. 그러면 손익계정의 수익이 비용보다 커서 당기순이익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 당기순이익에 주식회사의 계정 과목 이름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입니다.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그 당기순이익을 손익계정에 있는 그 손익계정에 있는 당기순이익을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해 주고요. 손익계정을 마감합니다. 당기순손실이 발생된다면
미처리 결손금으로 주식회사는 처리합니다. 그래서 단기 순손실이 발생되면 그 차액, 순손실의 그 금액을 미처리 결손금으로 옮겨주고요. 손익계정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익계정은 사라졌죠. 그리고 그 차액이 전부 다 주식회사의 자본은 다섯 가지인데, 다섯 번째 해당되는 이익여금의 그 미처분 이익여금으로 전부, 또 결손이 발생했을 때 미처리 결손금으로 전부 간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본을 다 갖기 때문에 이제 자산부채 자본만 마감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을 마감하는데, 자산부채 자본 마감할 때 잔액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산의 증가가 차변이고 자산의 감소가 대변이므로, 증가가 감소보다 크면 잔액이 발생되고요. 그 잔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면서 마감됩니다. 그 잔액 부분을 써줘야지 차변과 대변이 일치하게 되기 때문에요. 그 잔액을 써서 차변과 대변을 일치시키고요. 그 잔액은 다음 연도에 이어서 사용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차기 이율이라고 써줍니다. 부채하고 자본의 잔액은 대변에 남기 때문에요. 그 대변이 차변보다 크면 그게 잔액이고요. 그 잔액이 발생되면 차기 이율을 써서 그 잔액을 일치시켜서 장부를 마감하고, 그 잔액에다가 차기 이율을 써서 다음 연도로 넘깁니다. 그러면 부채 자본 계정이 마감되죠. 그럼 장부 마감이 끝났으므로 이제 마지막 절차인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자, 회계 1급의 회사가 법인 주식회사 제조업이므로 거기에 맞춰서 보고서를 작성한다고 하면 다음 순서대로 작성하게 됩니다. 제조원가 명세서를 제일 먼저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이익여금처분계산서,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순으로 작성하고요. 이 중에서 외부로 보고하는 거는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이죠. 그 외부로 보고하는 이 다섯 가지를 재무제표라고 그래요. 결산 시에 이 외부로 보고하는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조업이다 그러면 제조원가 명세서부터 작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기에 완성된 제품 제조원가는요, 제조원가 명세서에 표시가 되고 그걸 가져다가 파는 것이기 때문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를 알아야지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부터 먼저 작성이 돼야 돼요. 그다음에 단기 순이익은 주식회사라면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서 처분이 돼야 되니까 그 단기 순이익 어떻게 처분할지에 대한 내용을 작성한 걸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라고 그럽니다. 얘를 작성하려면 손익계산서가 먼저 작성이 돼야지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익여금 처분은 다음 연도에 주주총회 할때 하는 것이므로 다음 연도에 가서 주주들의 확정을 받기 전까지는 그 해당된 이익여금이 처분이 안된 상태이므로 그걸 재무상태표 자본에다가 반영해서 표시를 해야 되므로 이익여금 처분계산서가 먼저 작성이 돼야지 그 금액을 가져다가 재무상태표에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을 만드는 거죠. 회사가 단기 순이익만 발생되는 게 아니고 단기 순손실도 발생할 수 있는데, 단기 순손실이 발생된다면 결손금 처리 계산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제손이제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제조원가 명세서 먼저 만들고 손익계산서 만들고 이익여금 처분계산서 만들고 재무상태표 만든다. 결산 시에 법인 제조업이고 주식회사다. 그러면 제손이제를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